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이번 무병무탈 무우무 스토리 2탄 주제는 홈트레이닝인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 활성화랑 신경 자극에 도움이 되어서 부상 예방, 통증 완화, 그리고 체력 증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어서 가볍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어르신 낙상 예방 운동을 해볼 텐데요. 어르신들은 미끄러운 화장실이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면 골절도 생길 수 있으니까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다리 힘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도 따라오게 되니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집에 있는 매트나 얇은 이불을 깔아주세요. 오늘 할 동작들은 이 매트에 옆으로 누워서 진행하는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조개라는 동작입니다. 조개가 입을 벌렸다가 오므리는 것처럼 우리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인데요. 중둔근이라는 옆쪽 엉덩이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동작입니다. 우선 바닥에 옆으로 누워주세요. 누우실 때 우리 고개가 편안할 수 있도록 팔 한쪽을 머리 위에, 머리 아래에 올려주시고요. 고관절, 무릎, 그리고 발목 한번 꺾어주시고 골반의 경우에는 뒤로 말리거나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정면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해주시고요. 특히 아랫배는 뿔룩 나오는 게 아니라 쏙 집어넣어주세요. 이 상태로 우리 위에 있는 손은 옆쪽 엉덩이 잡아주시고 다리를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해주실 거예요. 이 동작 10번 진행해 주실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랫배 조금 더 힘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옆쪽 엉덩이 힘주세요. 아홉, 열. 이제 이 마찬가지 동작 반대쪽으로도 진행해 볼게요. 아까처럼 옆으로 누워주시는데 머리 아래 팔을 놔주시고요. 골반, 무릎, 발목 한번 꺾어주시고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면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랫배는 힘 주신 상태에서 위쪽 손도 옆쪽 엉덩이 잡아주실게요. 다시 한번 더 1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쪽 엉덩이 힘 잘 들어오나요? 일곱, 여덟, 마지막 아랫배 힘주세요. 아홉, 열, 네. 이렇게 첫 번째 동작이 끝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동작은 아까처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원 그리고 발목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입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보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랫다리는 굽혀주시고 윗다리는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골반 마찬가지로 앞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 아랫배에 힘 준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높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너무 아래로 떨어지거나 너무 올리지 않아 주시고요. 한 골반 높이 정도 올려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려볼 거예요. 작은 원 10번 그려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랫배 힘주세요.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동작인 발목 굽혔다가 펴는 동작 10번 이어서 가볼게요. 준비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뒷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를 팔 위에 올려주시고 아랫다리는 굽힌 상태에서 위에 다리는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는 골반 높이까지만 올려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작은 원 그려볼게요. 준비해주시고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그렸으면 이제 발목 굽혔다가 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자세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섯, 일곱. 아랫배 계속 힘주세요.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동작 다 완료하였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세 가지 근력 운동 어떠셨나요? 간단히 집에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 괜찮으셨나요? 몸에 무리 가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했으니까 매일 따라해 주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서서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